아 뭐야? 아 잡아! 아 뜨거워! 아 생선 익는다! 자 피한 다음에 감전까지 띄우고 항상 르블랑이랑 딜교할 때는 처음에 맞아주면 저 르블랑이 나를 얕잡아보고 그때부터 평타 세례를 하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저 르블랑한테 초반부터 야간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감전 없죠? 또 평타 한 방만 때리고 이런 식으로 물약 하나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나 아직 반응 속도 젊어.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르블랑이 약간 아 갈까 말까? 갈팡질팡?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라인전을 안 하지 초반부터 막 맞아주고 평타 맞아주고 이러면 르블랑 입장에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제 3레벨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아이디가 얄밉이거든요. 저런 아이디를 쓰는 친구들은 한번 얄밉기 시작하면 아이디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별다른 피해가 없고 마나가 많이 소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3레벨 찍은 지금 시점부터 라인전의 피즈 라인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버블을 따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좋습니다. 저의 책임감이 늘어나고 있어요. 좋습니다. 나이스. 자 살짝 빠져주겠어요. 아 이번에 좀 킬각 볼 수 있었는데 조금 아깝다. 패시브가 발동되는 바람에 아 뭐야 아 잡아 아 뜨거워 아 생선 익는다 생선 익는다 아 이게 왜 죽어 아 너무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르블랑이 안 먹고는 못 배겼나 봅니다. 조금 아쉽다. 허나 괜찮습니다. 전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간다 이제 베테랑 피즈로 거듭났다. 죽음을 통해 더 배운 것이 많죠. 원래 사람은 성공보단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이고 아하이 도전 고맙습니다 미미씨. 저는 감전이 떴을 때 딜교가 세기 때문에 최대한 감전이 떴을 때만 딜교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어요. 아주 현명하죠. 르블랑이가 W가 없거든요. 감전 띄우고 빠지겠어요. 라인 밀어주면서 자 6레벨 찍었고요. 이제 르블랑이가 5레벨인데 W 쓰면은 자 W 쪽에 갖다 놓고 자 좋죠. 아 25원이라도 먹겠습니다. 일단 나이스. 일단 르블랑의 가족을 잡았기 때문에 르블랑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일단 마음부터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르블랑 본체를 한번 자 잡았어요. 잘 가라. 아 또 저 삼지창에 독이 묻어있기 때문에 삼지창에 독과 함께 압불사 적에서 하는군요. 운이 상당히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의 성게 찌르기는 날카롭기 때문이죠. 간다! 아 뭐야! 어디 갔어! 아 상당히 운이 좋은 친구로군요. 아 저런 친구는 희귀한데 행운의 여신이 뭔가 저 사돈이든지 사돈의 팔촌이든지 뭔가 관계가 있다. 적에 살다니. 아니 행운의 여신 본인일 수도 있어. 적이 학살 중인데 502구나 502 이 녀석 딜로 가는구나. 좋습니다. 저렇게 502가 3킬을 먹었지만 딜템으로 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저희에게 좋은 속보예요. 아 잠깐만 됐다 죽어라. 이번엔 민간요법으로도 안돼. 아 잘한 건가? 아씨 안 죽을 것 같았어. 아까 전에 안 죽었을 거야. 잘했다. 본때를 보여줬다. 잘했다. 아니 이건 아까도 저러고 피 4 남았어요. 똑같았을 거야. 아까도 난 죽었다고 생각했어. 아까랑 똑같았다니까 행동 양상이. 저 말을 이제 믿지를 못하겠네. 내 자신만 믿어야지. 아 좋습니다. 오늘 저 피즈 개고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군요. 전 지금 풀도 없고 점화도 없고 궁극기도 없는 나약한 피즈이기 때문에 나약한 피즈에 맞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나약한 피즈에 맞는 운영이 르블랑
그렇습니다. 나약한 피즈에게 맞는 운영으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개굿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잡았다. 잡았다. 잡아야지. 그렇지. 개굿. 이거야. 너는 참블라가 와도 죽게 돼 있어, 르블랑. 왜냐? 내가 찍었으니까, 이 녀석. 라헤물 피즈 한번 찍은 적은 무조건 잡아내고야 만나는.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르블랑은 굉장히 의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헤엄쳐서 바다를 건널 줄 아는 미드 라인으로 성장하고 있고, 르블랑은 누군가 픽판을 들어주거나 다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물에 띄워주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르블랑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종리, 평탄만 더, 평탄만 더. 오케이, 잘 가라. 이것이 바로 르블랑과 피즈의 차이입니다. 계속 누구의 도움도 없이 주도적으로 자란 피즈. 어찌 르블랑에게,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르블랑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칼리를 잘 잡을게요. 제가 탑라인 어차피 너무 멀고 멀기 때문에 아칼리를. 나이스. 아, 개꿀. 아니, 잠깐만 점점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일단 여진부터 빼고, 자, 궁 맞춰놓고 점화 걸고. 전 이미 죽었어요.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 못 데리고 갔다. 아, 깨비. 하지만 자크가 복수를 해준다면. 자크 죽으면 안 돼. 자크씨, 녹화 출동. 자크를 살려라. 나이스. 온다. 바로스 온다. 애쉬 궁극기 없어. 자크가 또 먹어버렸네.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이네. 내가 이게 먹이 사슬인가? 내가 자크의 키를 뺏어 먹으니까 녹턴의 키를 또 자크가 뺏어 먹었네. 피지 형 좀만 천천히 해봐. 오키 오키. 내가 좀 천천히 해보자. 너무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 아이고. 가자. 좋아. 빠생 개구. 고공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조심하자. 원숭이 냄새남. 좋다. 오케이. 이거, 아, 이거 천원 아니야? 아, 자크님 축하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더니 결국 복 받으시네. 트레시가 아마 일로 돌아올 텐데. 어, 점화를 붙이다니. 와, 잘 뺐는디. 까비 까비. 아, 블랑이도 상당한 눈썰미를 가지고 있구만. 이것을 잡다니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도우지님의 마음이 꺾였는데. 누구야? 바로스씨? 다시 가자. 이거 지는 판 아니에요. 절대 이거 지는 판 아니야. 이거 자, 좀만 빨리 가면 이거 카이사랑 겹치겠는데? 카이사 잡자. 그렇지. 뭐야 이거. 자, 카이사 잡았고. 아, 카이사라다. 트레시 잡았고. 살아있는 사람 누구야? 아칼리. 근처에 없지. 개구. 이게 또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려집니다. 빨리 빨리 가면 바론 되겠다. 가보자. 가자. 스노우볼 굴려. 나이스. 자, 그 마인드 굿 점령까지 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좋았다. 저 거의 챌린저들이 1초까지 계산해가지고 하는 플레이 아니야. 어? 우리는 그 정도 계산은 안 되지만 그 마인드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다. 아주 흥미로워. 자, 이거 카이사가 먹을 때가 지금 탑밖에 없는 것 같은데? 카이사가 먹을 때가 나이스. 저는 뒤쪽에서 오는 카이사를 맞을 건데 카이사 여기서 만날 수 있다. 역시 일단 50 개프고 잡았다. 일단 잡았고 잡긴 잡았는데 자크가 없으니까 아칼리 정도를 또 잡아주자. 파괴되었습니다. 오, 아칼리 여기까지 들어와? 이 녀석 진짜 눈치가 없는 친구구만. 뭐야 이거.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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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우와! 르블랑 맞춰놓고! 아, 날쌘돌이 녀석 겨우 잡았네. 아주 날쌔구만 르블랑이 자네. 허나 해물 피즈보다 날쌔진 않았어. 괜찮아, 나에겐 나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형도 잘한 플레이하면 바로 채팅창 보나요? 예, 당연하죠. 이번 판에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의 기준은 엄격하기 때문이죠. 하이. 잘 오셨어요. 르블랑님 저를 누리실 건가요? 르블랑님. 아, 안 돌아왔네. 왠지 돌아올 것 같아. 저 르블랑이라면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나는 자크를 도와줘야겠다. 아! 아! 나 맞춰서 존냐 쓰려고 했는데! 아! 존냐 아깝다. 하하, 너무 내가 아칼리를 무시했던 것 같아. 한살만 어렸어도 존냐 썼는데 까비. 작년에도 못 썼습니다. 올해보다 더 못했던 것 같아. 왜 그렇지? 오나? 카이사부터 오면 좋은데. 환영합니다 아갈리씨. 존냐 하면서 주고. 르블랑이 잡아주고. 이러면 다 잘랐지. 같이 502 잘라주고. 응, 안돼. 이것이 BJ의 안타다. 쌍둥이까지만 최대한 밀어보자. 여기까지만 하는게 좋겠다. 뭐야 예송이. 너 궁쓰면 죽어. 살가라 친구야. 아, 뭐야! 아, 또 죽었어! 아, 칼리 저 녀석! 한 방이 있는 친구네! 이 정도면은 거의 저, 인어공주네. 어? 인어공주. 물고기인데, 인간미가 있으니까, 인어공주 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면어라고 해야 되나? 인면어가 좀 더 알맞긴 하겠다. 내가 왔다. 이 한타의 종결자. 그렇지. 그렇지. 좋아. 50이 남았다. 가자. 어하, 내 그림자가 보이자마자. 이런 세상에. 나 노려보다가. 아, 빠지는 게 맞다. 한 번 더 보자. 자, 이제 뒤를 잡아서. 자.
자, 아칼리부터. 자, 점화로 일단 표시해놓고. 자, 좋습니다. 자, 끝나는 타이밍에. 아예! 아예 또 존나 못 썼네. 아, 제이드. 허나, 저 팀 모두를 잡아내고. 게임 끝난 듯. 나이스. 캐리. 피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의 채팅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줄까? 또 자크님. 자크님이 자화자찬이 조금 심하긴 해도 그래 잘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성공. 아이고 미미씨 피즈 승리 미션 대단히 축하한다시며 5만 돈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미씨.